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야! 이야! 팀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합니다. 왜 뛰냐죠? 이제 7번 타자 안영원 선수의 승부입니다. 자, 이 막아보자. 으이씨. 타격했습니다. 가! 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높게 떴어요. 내려옵니다. 진격수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진격수 내려옵니다. 홈승부. 내려오면서 잡았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야! 내려왔어요. 나도 야준이네. 괜찮네. 이 태클의 역대는 투자를 두렵게 합니다. 이제 투어. 와, 이게 너무 무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실점을 안 하고 2이닝을 넘어간다. 우리는 진짜 7회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점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몬스터즈입니다. 타석은 김민찬 선수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에서 마운드 등판에서 단 하나의 실점도 없이 아웃카운트 두 개를 올리고 있는 신재영입니다. 망설이지 마, 망설이지 마, 신재영! 나가보자. 맞고 1점 딱 내고 끝. 타격했어요. 오. 높게 떴습니다. 오. 준교수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준교수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그리고 잡아냅니다. 잡아냈습니다. 잘 맞다. 잘 맞았다, 지영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막았어, 잘 막았어. 선언이 저렇게 걸렸어. 아. 우사주자 3루이로 단 한 점도 아, 신재영은 장충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실점 몬스터즈 9대 0에서 7회로 갑니다. 야, 신재영이 처음으로 박값한다. 나죠, 나죠. 야, 박값했어, 박값했어, 박값했어. 초구에 방망이 돌아갑니다. 초구에 방망이 돌아갑니다. 스윙이 큰 거 보세요. 와, 지금은 뭔가를 노렸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선수들이 자신감이 네. 그냥 프로 레벨이에요, 선수들이. 무섭다, 무서워. 피차가 무서워하면 안 돼, 피차가. 어? 치라고 줘, 치라고 줘. 빗 맞았습니다. 높게 뜬 타구. 중견수 오익수, 중견수 이태근 기다려서 처리합니다. 원아웃. 네, 오케이. 우타자 안원진에게까지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이제 좌타자 이승민 선수입니다. 이영아, 이영아! 이어가야 돼, 이어가야 돼! 가자, 이승민! 가자, 가자, 가자! 이승민은요, 파워를 갖추고 있어요. 실투 하나는 큰 네. 상황을 허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잘라야 된다, 여기서. 네, 이거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신재영 선수가 오늘 경기 첫 실점에 이어서 두 번째 실점까지. 아이씨. 아이고, 아니다. 타격했어요. 이거 틀려 나갑니다. 좌중간에 깨끗한 안타. 1루 주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하단주자 2루까지 갑니다. 하단주자 2루까지 갑니다. 하단주자 2루까지 갑니다. 돼. 2루 막아야 돼요. 2루 막아야 돼요. 뛰나죠? 이승민이 타격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았어요. 슬라이더가 이 꺾이는 순간에 밀어치면서 장타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태근의 완벽한 선구였습니다.
석진 선수의 송구에 정확도와 속도는 추종을 불허합니다. 결국 이렇게 두 번째 아카운트를 잡아낸 몬스터즈. 아, 정말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위기 상황을 조금은 만회했다고 이렇게 보이지는요. 네, 3번 타자 김보성 선수입니다. 김보성, 이어, 김보성. 오둑이 잘 나왔어. 아, 어? 처음부터가 다쳐요. 드림 타구가 중견수 앞으로 갑니다. 돌리는데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홈승부 잡았어요. 누가 다해 잡았어요. 홈승부. 저 왜 뛰냐? 돌리더라고 계속. 이태근의 완벽했던 성공에 이루주자 이태경을 잡아냅니다. 야, 이 수비 쪽에서 지금 완벽한 몬스터즈입니다. 처음부터 이 완전히 먹혔기 때문에 이 타구는 안타. 하지만 이루주자가 이 상황을 판단을 못해가지고 좀 백을 했어요. 그 네. 결과가 빠르게 못 들어왔고 이태근 선수의 완벽한 성공. 어깨가 강한 잡았죠. 네. 와. 역시 태근입니다. 좋다, 태근이요. 역시 태근보이. 와, 이 태근 선배님 어깨, 와. 저기요? 봤어? 네. 좋게 던져야 돼. 좋게 던져야 돼. 태근 좋게 받아야 돼. 아, 역시 이 선수 역시 장난이네. 와, 대박이다. 오늘 선발 투수 송승준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 있고요. 할 만하나? 네.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사인 주래. 예. 네. 자 이제 이름을 경남고등학교 공격으로 갑니다. 1번 타자 강민우 선수의 타석이 되겠습니다. 들어가자 민우 해봐 출발 해봐. 몬스터즈는 이 첫 타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강민우 초구를 타격합니다. 와! 초구를 타격합니다. 센터 쪽 중견수. 이 태근이 분위기를 다시 가져오고자 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우리는 똑같이. 지금 중견수들은 약간 수비의 향응이에요. 근데 지금 첫 타자가 초구로 굉장히 잘 쳤는데 이건 안타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이태근이 잡은 거잖아요. 분위기가요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걸 허락치한 거예요. 이 몬스터즈에서 또 최고의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선수 이태근.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플라이볼 하나는요 눈에 띄었습니다. 똑같이 다 해냈겠지.